많이 봤거든요. 아, 근데 원래 진짜 두 얼굴인 사람들은 보여주면 안 돼요. 야, 강원동 지금 중간중간에 자기도 보고 가끔씩 야, 김양철 조용히 해! 그만하라고! 그만하라고! 아니, 지금보다 그게 뭐야? 이 정도 지금이 착한 거죠? 지금이 착한 거죠? 이게 착한 거죠? 자, 이제 강원동에서 나와주셨습니다, 예. 순시대 유리, 효야! 효린 씨의 지금 머리끌이 네. 짝사랑 중이에요? 야, 이거. 야, 이거 강호동 선배님 전문. 막, 누가 좋아요? 막. 아, 요즘에 너무 좋아 죽겠어요. 와. 아니, 잠시만요. 아니, 소녀시대인데. 네. 이성, 남자! 네, 막 초코 같은 그런 캐릭터가 아니고 잘한다. 유명한 사람? 네. 요즘 활동할 수도 있나? 활동하나? 남자 아이돌. 오! 내가 나 이거 방송에서 말할 줄 몰랐다, 진짜. 안 되나? 아니, 유리 씨는 뭐라고 쳤습니까? 누가 우리 아이돌이? 우리 효연이 좀 말려주세요. 이 말하는 걸 좀 말려달라는 말씀이신가요? 아, 지금 굉장히 초조합니다. 와, 유리 씨는 알고 있는 것 같고요, 일단. 아, 네. 효연 씨가 짝사랑하고 있는데 그 마음이 어느 정도로 가지고 있냐가 제일 중요한데요. 막 꿈에도 나타납니까? 나타나더라, 제가 진짜. 대박이야. 아, 좋아합니까? 네? 좋아합니까? 좋아요. 가슴이 그 사람 때문에 뛰고 있습니까? 매일 자기 전에 생각나는 거 보면 아, 어떡해. 우와. 우와. 짝사랑이지만 사랑하십니까? 아, 제가 짝사랑을 해보니까 이게 오히려 슬프지 않고 괴롭지 않아요. 효연이는 짝사랑을 약간 즐기는 편이에요. 어차피 공식적으로 대놓고 연애도 못하잖아요, 소녀시대인 이상. 네. 그러니까 우선 스케줄표를 알아놔요. 방송이 겹치는 날. 네, 미리 겹친 날 알아봐서 이제 방송에서 만났다 그러면은 이제 리허설 때부터 저는 아이들은 그 노메이크업으로 가잖아요 우선. 예. 처음 드라이 리허설 할 때. 예. 저는 미리 조금 일찍 일어나서 준비를 다 하고 가요. 야, 네가 그래서 그랬구나. 처음에는 운영 리허설이란 말이에요. 네. 그렇지만 저는 어디선가 그분이 보고 있다는 생각에 최선을 다해서 하는 거예요. 음악만 체크하면 되는데. 근데 오히려 이렇게 하니까 좋은 점이 매니저빠들이 와, 효연이 형 요즘 진짜 열심히 한다고. 그렇죠. 네. 근데 네. 사랑하는 것보다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 더 사랑보다 위대하다고 그랬거든요. 네. 누구를 좋아할 수 있습니다. 좋아하는 걸 표현해 주지 말아서. 누굽니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제가 우선 이렇게 표현을 하기 위해서 되게 유치한 표현, 처음에는 지나갈 때 저를 미는 거예요, 그분 쪽으로. 그 친구 같아. 초등학생들이 한다고. 네, 한다는 그 귀여운. 이렇게, 살짝 친해지기는 커녕 이상하게 보는 거예요, 저를. 네. 방송에서 복도에서 이렇게 지나쳤어요. 이렇게 지나갈 때 살짝 이렇게 밀었어요. 그랬더니 효연이가 짜증을 내는 거예요. 예. 아, 야, 뭐야. 조준을 잘했어야지. 그 옆에 앉아서 그렇게 짜증을 내는 거예요. 그 제가 잘못 민 거예요. 귀엽다, 귀여워. 어느 날은 통화를 해요, 밤에 스케줄. 되게 피곤한 스케줄 갔다 와서. 그러니까 아, 그 짝사랑하는 친구가? 네. 예. 아니, 친구인지는 모르겠어. 아, 모르겠어. 예, 예. 맞아. 나 요즘에 진짜 힘들어. 그러면서 아, 오늘 스케줄 진짜 힘들었지. 그랬죠? 나도 그랬죠. 왜 그래? 왜 그래? 그러는 거야. 그래서 내가 예쁘게 입고 갈 테니까 잘 봐주고 잘 자고 내 꿈꿔. 이러는 거예요. 어머, 얘가 나 몰래 뭐 남자친구 사귀었어? 되게 배신감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핸드폰을 봤어요. 그랬더니 그냥 아무도 없이 그냥 자기가 혼자 저 상상의 나를 꿈꿔. 아니, 자꾸 혼자 통화하신 거예요? 자꾸 혼자 통화하는 거예요. 상상사귐이죠, 상상사귐. 상상사귐. 그분이 어떤 분이 마음에 들었길래? 그냥 전 쌍꺼풀이 없어야 되고요. 예. 되게 재치 있으세요. 유머 감각이
누굴까?